반갑습니다. 지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은 노즐 수리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머스탱에 이 로터 회전 노즐의 안에 베어링을 교체를 했을 거예요. 베어링을 교체를 하고 테트를 했는데도 진짜 잘 돌아가가지고 현장 가서 사용하는데, 현장에서 한 30분 정도 사용하다가 갑자기 회전이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회전이 빨라졌다는 거는 안에 오일이 다 빠져나갔다든지 아니면 오일실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회전이 빨리 하면은 빨리 작업을 멈춰야 돼요. 멈추고 사용을 하면 안 돼요. 고속에서 계속 사용하다 보면 이 안에 이제 이 베어링이 다 나가버립니다. 요 앞에. 요게 다 닳아버려요. 차라리 요거라도 지켜주면 돼요. 나머지 오일실은 교체하면 되니까. 가장 중요한 이 핵심이 뭐냐면, 여기에 실하고 오링, 여기 요 물라인, 여기가 고속 회전을 하게 되면 다 닳아버려요. 닳아서 없어지는 거죠. 보시면 이게 이제 교체한 건데, 보시면 핵심 부품이, 로터 회전 노즐의 핵심 부품은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예요, 요거. 예. 요게 다 닳아버리면, 요게 다 닳아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안에 물라인을 딱 붙여줘야 되는데, 이 물라인까지 얘가 닿지를 못해서, 물이, 여기, 하나, 둘, 요 회전 라인으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로 물이 나와 버려요. 예, 요게 다 닳아버리면, 요게 닳아버리면, 그래서 요게 닳지 않게서는 감속을 해줘야 돼요. 감속. 천천히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천천히. 그 천천히 돌게 해주는 게이 안에 들어가는 오일하고 그다음에 이 오일 실이에요. 오일 실. 이 오일 실하고 오일이 이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제가 요거를 교체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요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잘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베어링, 이거는 새것 때부터 아예 베어링을 바꿨어요. 베어링이 아니라 저기 오일 실을 바꿔가지고 요건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항상 작업이 끝나면 오일 캡을 열어가지고 오일이 빠져나가는지 안 나갔는지를 꼭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일 상태를 봐요. 봐서 오일이 많이 이제 점도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교체를 해주죠. 보면은 예, 아직 그대로 있죠. 예. 항상 매번 현장에서 쓰고 나면은 꼭 열어서 저는 확인을 합니다. 오일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근데 요게 갑자기 이제 베어링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나서 현장에서 한 30분 정도 사용하다가 갑자기 회전이 빨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거 문제가 있다. 무조건 회전이 빨라지면 무조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요. 차라리 빨리 이제 정지를 하면은 이 물라인, 요 베어링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어보면 오일이 빠져나간 게 이제 눈에 보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열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기존에 오리지널 이 오일실이 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요 사이즈를 이 도면을 보고 제가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국내에서는 이 사이즈가 없어요. 국내에서는 이 TC 타입이라고 해서 없어요. 그래서 급한 대로 이 VC 타입을 이 여기 도면대로 이 규격대로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받아서 보니까 모양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두께가 안 맞는 거예요. 두께가. 그래서 아, 저는 타입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어쨌든 이걸로 교체를 해서 또 썼어요. 잘 썼어요. 그나마 저걸로 교체를 하니까 괜찮더라고요. 썼는데 예, 오일도 잘 들어있죠. 예, 오일도 잘 들어있어요. 안 나가고. 예, 오일 안 나가고 잘 들어있어요. 다행히도. 하지만 정상적인 규격이 아니라서 오랫동안 사용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요 TC 타입의 MBR 타입의 OEC를 알아보니까
이게 수입품밖에 없는 거 수입품. 요거 하나가 가격이 엄청나더라고요. 가격이 하나 가격이 엄청나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서 제가 두 개를 샀거든요. 어? 그래서 요거를 빼서 봤더니 어라? 어? 이 VC 타입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TC나 VC나. 예. 보니까 문제가 이 두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 그래서 요거를 측정을 해보니까 분명히 도면에는 3mm로 되어 있는데 5mm인 거예요, 5mm. 그래서 다시 이 5mm짜리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해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5mm짜리. 이게 5mm짜리에요, 5mm짜리. 딱 보면 이게 5mm가 맞는 거야. 예. 예. 5mm짜리가 맞아요. 예. 그러니까는 이 도면이 잘못된 거지. 예, 이 도면만 믿고 이제 주문을 했다가 실측을 하고 제대로 주문하니까 제대로 된 게 와가지고 이걸로 바꿔보려고 그래요. 예. 아무튼 비싸다. 그래서 이거를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자 볼게요. 자. 정상적인 규격 이걸로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요게 보시면 자꾸 이 안에 들어가는 이 스프링 장력이 여기 자꾸 빠져요. 빠지고 요게 뭔가 불량이더라고요. 처음부터 불량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거를 교체를 해볼게요. 빼면 이렇게 뺄 때도 잘 안 빠져요. 정상인 거예요. 이렇게 뺀다 볼까요? 자, 이렇게 뺐고 보면은 전화 와가지고요. 요게 이제 오히려 얘가 더 난 것 같은데. 어우. 네. 보시면, 요게 제가, 국내 TC 타입이 없어서 그냥 VC 타입으로 그냥 사이즈만 맞춰서, 썼는데, 요걸로도 일단은 잘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 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정상 규격으로, 한번 교체를 할게요. 대번 이거 껴보면 알아요. 이게 뭐냐면, 자, 요거 꼈을 때, 요 사이하고 요 사이하고 이 오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회전을 빨리 하게 되면 요 베어링이 다 닳아버리는 거예요. 요 베어링이. 이 베어링을 지켜줘야 돼. 예. 이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껴볼게요. 이게 딱 꼈을 때 빡빡하게 들어가야 돼요. 빡빡하게 끼면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오케이. 돌려보면 알아요. 오케이 오케이. 오, 느낌 좋아. 오케이. 그리고 오일을 넣었을 때 오일이 잘 안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김이 잘 된 거예요. 오일이 잘 들어가면 여기로 오일이 빠져버려요. 그 김이 안 되면.
이러면 끝난 겁니다. 예, 다 끝난 거예요. 오일만 채워주면 돼요. 다만 오일이 잘 안 들어갈 거예요. 오일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원래는 오일이 에어를 빼주면서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아마 안 빠질 거예요. 예, 빠지질 않아서 되게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천천히 넣어야 돼요. 예. 돌려가면서 이게 원래는 이렇게 넣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오일실 자체를 다 개조를 한 거라서 오일이 안 나와요. 예, 이렇게 빡빡하단 말이에요. 안 들어가대요. 이러면 정상인 거야. 이게 안 들어가야 돼. 이게 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정상입니다. 그만큼 오일실이 기밀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대신에 반대로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냥 흘려서 넣어주는 거야. 흘려서 대신에 돌아가면서. 예, 그러면 빨려 들어가요. 예. 이렇게 놓고 돌리고 놓고 돌리고 이렇게 안 들어가야 정상적인 겁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잘 들어가면은 오일 실 거기로 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로. 오케이. 어우, 좋아. 오히려 이렇게 뻑뻑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면 오일을 먼저 채워놓고 넣는 방법도 있어요. 그만큼 오일실이 지금 정상적이라는 거죠. 안 들어갑니다. 웬만해서 안 들어가요. 진짜 안 들어가요. 넣다가 이거 고장나요. 주사기가 고장난다고. 아, 뭘, 와, 좋아. 아, 아주 좋아, 지금. 아주 좋아요, 지금. 아주 좋은 현상이야, 지금. 이렇게 돌리고, 예, 뭐, 에어가 빠져요. 이렇게 돌리면 에어가 빠져. 이렇게 하면 에어가 빠져요. 그러면 거기 또 채우고, 오바이트 하네. 오케이. 어우, 좋아. 아우. 그 전에 이 오일실이 불량했던 것 같아요. 어우, 좋습니다. 느낌 좋아요. 그리고 주사기 안에 이렇게 원래 에어가 차면 안 돼요. 원래 에어를 빼줘야 됩니다, 이렇게. 예. 다시 한번 좀 더 넣어볼게요. 그래서, 넣을 때는 주사기로 오일을 넣을 때는 이 주사기를 세워서 넣든지 옆으로 이 아래로 말고. 오케이, 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오, 좋아요. 이 돌아가는 손의 느낌이 있어. 예, 이렇게 뻑뻑하게 들어가야 돼.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가격이, 오일실 가격이 수입선이더라고요. 국내에는 없어요. 국내에는 이 규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 수입을 한 거예요. 수입품을 산 거예요. 예. 그래서, 요것도 정기적으로, 이제 앞으로, 요거, 오일이 조금씩 빠져나간다 그러면 바로 교체를 해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래도록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예, 이렇게만 관리해주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오일실만 교체해주면은 꾸준히 오래 쓸 것 같아요. 예, 이것도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예 그래 바로 이 느낌이에요. 이 느낌. 얘는 처음부터 새 거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뻑뻑하지가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아직도 이거 지켜주고 있네요. 이렇게 손으로 힘들게 들어가야 돼요. 예, 이렇게 힘들게 들어가야 된다고. 오케이, 다 했습니다. 수리 끝!
헷갈리네.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거. 이렇게 해서 노토 회전 노즐은 수리를 마쳤고, 이 앞에 보이는 건 또 우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 써왔던 더블 배럴하고 더블 루트 레인저하고 이 로터가 다 망가졌어요. 예, 이 회전체가. 요거는 어떤 오일이나 이런 걸로 윤활을 해주는 게 아니라 단지 물로만 어떻게 보면 냉각을 해주는 거라서 이 안에 로터가 다 망가졌습니다. 멀쩡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만 Z엣지에서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근데 요게 자체가 제조사가 테코맥의 저기 회전 노즐이라서 이태리 거. 그래서 가격 자체가 원래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테코맥에다 주문을 하려고 해요. 예. 이렇게 해서 뭐 관리를 해서 써야 되는 거고 노즐은 다 소모품이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